작품을 보시고 쓰레기가 고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무에 물주는 맛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말고도 어떤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들이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머물면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과메기전 프로젝트로 만난 제이미 팀입니다. 재밌자고 해서 한국말로 재미인데 영어로 풀어쓴 거예요. 이번 과메기전 프로그램으로 침묵의 바다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신이 지나감으로써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동 원리는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사람이 지나가거나 고래에 다가가면은 사람이 다가가는 행동을 감지해서 이제 고래의 이미지가 쓰레기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고 이제 쓰레기가 고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강원이고요. 미디어아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일반인입니다. 작품 제목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트리입니다. 네, 저희 집에 죽어가는 행운목이 있었는데 이 행운목을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소생을 시켜보고자 이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제 물 주는 행위를 통해서 새싹의 자석을 갖다 대면 나무가 자랐다가 다시 시듭니다. 네, 지자기 센서를 두고 자석으로 트리거를 줬습니다. 네, 물 뿌리기 앞에 자석을 달고 여기 새싹 밑에 지자기 센서를 숨겨놓고 이 자석을 갖다 대면 애니메이션 클립이 켜지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여기 오시는 관람객들이 이 전시물을 통해서 나무에 물 주는 맛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척도이다 팀명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의 척도입니다 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진 전시 작품입니다. 이제 메이킹 하면서 측정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과 끝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의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이야기에 좀 감명을 많이 깊게 받아서 이렇게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자기장 센서로 이제 자석을 각 도구의 후면이나 이제 전면부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이 각도기의 간략한 사용법이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도기는 도형을 재거나 도형의 각도를 재거나 아니면 이제 컴파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거나 이렇게 직접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체험해 주시고 여기 걸려 있는 거 부시지 않으시고 재밌게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입니다. 작품 제목은 닷미. 손끝으로 읽는 언어인 점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전반의 이미지나 그리고 사물, 사람의 행위를 점자 그리고 그 점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이 웹캠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웹캠을 따라 지나가면은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도트로 변환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점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전시를 보고 나가시고 나서 그곳에서 점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과 소통할 때 우리 말 말고도 어떤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제작소 팀이고요. 제전에서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품 제목은 플라스틱 균형 탑 고래예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고래가 지금 힘겹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얹고 헤엄치고 있는데 되게 이쁜 플라스틱이 위에 얹어 있긴 한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불안한 마음,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저희가 이제 이 안에 보시면 센서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된 센서는 서브모터랑 초음파 센서고요. 거기에 이제 불빛이 나오는 네오픽셀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 이게 서브모터가 움직이면서 고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영하듯이 춤을 추고요. 그다음에 아래 이렇게 보통 때는 이런 푸른 불빛으로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바다처럼 표현이 되다가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붉은 빛으로 오염되어 가는 그런 바다의 느낌, 약간 경계심과 그런 불안함들을 표현할 수 있게 색깔을 조금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위도들이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좀 머물면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마타 메이커 권봉서입니다. 오토마타는 캠이나 크랭크, 기어 같은 기계 원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든 장난감을 의미합니다. 뻐꾸기 시계에 들어가 있는 뻐꾸기 인형을 오토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과메기 전에 출품한 작품은 사안기인데요. 사안기는 눈이 네 개인 괴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괴물이 아니고 제가 창작을 했어요. 사안기는 번개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해서 눈동자가 관객을 따라갑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괴물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상입니다.